아, 선생님 오셨다. 아, 뭐야. 아, 남자 선생님이야. 아, 뭐야. 아, 남자 선생님이야. 아, 남자 선생님이야. 냄새, 냄새, 창문. 환불해주세요. 환불해주세요. 여자 선생님인 줄 알고 들어왔는데. 아, 아시네. 구구단 알죠, 구구단? 네. 어, 알죠, 알죠. 오늘은 뭘 공부할 거냐면 가수. 최대 공약수. 최소 공배수 이런 거 들어봤죠? 그거 아니, 고등학교 때 배우는 거 진짜 기억난다. 그게 네. 초등학교 5학년 때 배워요. 아, 나 고등학교 3학년 때 고등학교 때도 배워. 그런데 그거는 다 항식을 가지고 최대 공약수, 최소 공배수를 배우는 건데 한 명도 빠짐없이 완벽하게 풀 수 있도록 제가 한번 설명을 해볼 테니까. 아, 네. 선생님, 개인기나 좀 보여주세요. 개인기. 개인기 없어요, 개인기. 성대모사, 성대모사. 와, 성대모사. 노래, 노래 잘한다라고 그래서. 어, 맞아. 목이 안 좋아. 아, 원 예쁘다 그릴 수 있어요? 어, 그럼! 어? 그 원 그리는 학생 아, 있잖아. 맞아, 맞아. 맞아. 그거 엄청 화제됐는데. SNS에 많이 하는 거. 그거 사실 선생님이 가발 쓰고 한 거라면서요. 아. 정말? 어? 어? 한 방에 끝내줄게요. 예, 네, 진짜. 진짜로? 원이 이어, 이게 딱 맞아야 돼. 그게. 우와. 아, 아, 아 별로다. 우와. 아, 아, 아 별로다. 애매한데? 한 번만 더, 한 번만 더. 자. 한 방에 그려? 아이, 아니, 네, 아, 애매하네. 아이, 아니, 네, 애매하네. 애매하네. 환불해 주세요. 생선님 그래서 뭐 공약수 응, 최대 공약수 최소 공배수 개념을 가지고 응용 문제를 한번 풀어볼 텐데 네. 일단 여러분 가장 기본적인 이야기가 자연수라 그래서 1, 2, 3, 4, 5, 6, 7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네. 얘네들이 소수라는 게 있고 합성수라는 게 있어요. 소수요? 소수. 쉽게 설명하면 5라는 것은 그냥 5 곱하기 1 네. 로 밖에 표현을 못하지만 6은 쪼개진다? 2 곱하기 3으로. 네. 어, 2, 3은 6이니까요. 그렇죠. 네. 근데 5는 더 이상 1 말고는 쪼개질 수가 없잖아요. 어, 네. 이걸 되게 유식한 표현으로 소수라고 해요. 그러니까 소수. 이런 게 소수야. 더 이상 안 쪼개지는 게 소수야. 소수? 어. 그러면 5는 장운이네요. 잘 안 쪼개거든요. 그렇지. 이상만 쓰고 좋은 표현이에요. 네. 봐봐. 2는 쪼개져 안 쪼개져? 안 쪼개져요. 어, 그러니까 얘를 뭐라 그런다고? 소수. 소수. 3은? 안 쪼개져요. 안 쪼개져요. 소수. 쪼개져요. 2는 쪼개져요. 합상수. 합상수. 그렇지, 합상수. 2를 두 번 곱한 거잖아. 네, 5는 뭘까, 그럼 5는? 소수. 소수. 6. 합상수. 그런 걸 봐봐. 이렇게 모든 합성수는 소수의 곱으로 표현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동의하죠? 네. 그러면 최성수 씨 노래 아는 거 있어요? 그대는 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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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선생님 받아주신다. 아직도 내겐 슬픔이 그렇지, 동해. 동해. 호시탐탐. 그 딴 얘기야, 귀여운 노래. 오. 봐봐. 얘를 소수의 곱으로 표현해봐, 시작. 2, 3의 2상. 2 곱하기 3. 어, 2 곱하기 3. 이거를 사람들은 유식하게 뭐라 그러냐면 봐봐. 곱골로 연결된 각각을 인수라 그러거든. 어 우리 큰 집형이에요 인수. 분해, 어, 우리 큰 인수로 분해했다 그래서 이걸 사람들은 인수 분해 그러고. 아 인수 분해. 그런데 인수. 각각의 숫자들이 소수잖아. 네. 그래서 이것을 소수인 인수로 분해했다 그래서. 벌써 어려워. 소인수 분해 그래. 어 소인수. 아 재미없어요. 아 내가 벌써 어렵다 진짜. 뭐야. 이거 초등학생 소인수 분해. 어, 소인수 분해라는 것은 무슨 말이냐면 합성수를 소수의 곱으로 표현하라는 얘기 아닐까 쉽게. 네, 그러니까. 그럼 약간 좀 큰 거 한번 해볼까 큰 거? 큰 거 예를 들어서 와 큰 거 온다 큰 거 아 너무 커요 와 큰 거 온다 큰 거 아 너무 커요 47 지금 47이죠 그러니까 2 곱하기 2 곱하기 7 맞아 합성수 합성수 일단은 소수 신경 쓰지 말고 구구단을 외워 그래서 28이 떠오르는 구구단은 4 곱하기 7인데 구구단이 소인수 분해예요? 구구단이 소인수 분해예요? 구구단을 이용해, 그러니까 인수분해가 곱골로 바뀌는 거라서 네. 구구단을 이용하면 곱골로 바꿀 수 있다 이렇게. 아, 그러니까 이건 어떤 그러니까. 느낌이냐면 경훈이는 되게 열심히 듣고 있는 느낌인데 질문이 되게 뜬금없는 느낌이야. 경훈이 주의해서 봐야 되겠어요. 7은 이미 소수지만 4는 아직 더 쪼갤 수 있잖아. 더 쪼개야지, 쪼개야지. 그러니까 얘만 따로 2의 제곱이라고 쓴다면 2 위에 머리에 전체적으로 쓰면 되는구나. 그렇지. 2 제곱 곱하기 7이라고 소인수분해가 가능하다. 소인수분해. 아, 소인수분해로 가능하다. 그럼 우리가 어렸을 때 시험 볼 때 28을 소인수분해하시오라는 시험으로 나온 걸 우리가 풀었던 거예요? 정답, 예. 이게 바로 28을 소인수분해한 것이다. 그러니까 소수들의 곱으로 표현한 거야.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해서 28이라는 것은 3개의 숫자가 들어있는 거야. 전혀 이해 못하고 지금 약간 유체 이탈하고 있는 것 같아요. 써놔야 되겠어. 호동이 유체 이탈 중. 호동이 유체 이탈 중. 28 이렇게 얘기해. 이때 잘 들어봐. 28을
2가 두 개 있고 7이 하나 있잖아. 이때 어. 여기에 들어가는 모든 숫자들을 얘의 약수 그래요. 아, 28의 약수.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해서 28 안에 들어있는 모든 내용물 네. 걔들이 다 약수야. 그러니까 2도 약수고 7도 약수고 14도 약수고 4도 약수고 여기에 1을 곱했다라고 보시면 1도 약수고 이런 게 바로 약수의 개념이야. 하나 더 볼까? 28만큼 좋아하는 숫자 뭐 있어요? 동이? 36. 36 좋아하는구나. 36 그러면 99단 뭐가 떠올라? 36에서 49, 36 좋아. 예. 66도 괜찮은데. 네, 66이 좋지요. 49는 29. 4는 이거고 9는 3의 2. 잘했어. 이게 이제 두 개를 소인수 분해한 거야. 맞지? 네. 그럼 봐봐 이제 다 끝났어. 36의 약수는 2도 36의 약수, 3도 36의 약수, 4도, 9도, 6도. 네. 얘네들 가지고만 조합하면 무조건 다 약수가 되는 거잖아. 어. 공약수는 뭘까? 얘 약수면서 얘 약수. 아, 뭐 공약수는 또 어디서 나온 거야? 공약수는 꼭 지켜야 돼요. 보통 안 지키잖아요. 네, 안 지켜요, 근데 사람들이. 네. 공약수는 공동의 약수. 그러니까 얘 약수면서 얘 약수 읽어봐. 얘 약수면서 얘 약수. 2, 2, 4, 2, 4, 4. 4. 4. 더 큰 거. 2, 4. 없지? 없어. 그걸 최대 공약수라 그래. 최대 공약수. 가장 큰 거. 4가 최대 공약수. 예스. 4가 최대 공약수. 맞아. 쌤 4! 쌤 4! 어? 아니 그러니까 얘와 얘 되게 힘들어 했지? 네, 됐어요. 그러니까 이걸 어디다 응용을 하는 거예요? 어디다 응용을 하는 거예요? 이제 보여주자. 우리 삶에서 우리 삶에서 우리 삶에서 얘네가 뭘 어떻게 해줄 거예요? 사용 안 하나 봐요. 선생님이 저희들 너무 과대평가하고 계신 것 같아요. 아니 지금 너무 대답 잘했잖아. 네. 지금까지 한 것 중에서 질문 있어 없어요? 그러니까 이런 걸 소개팅에서 못 써먹잖아요. 그래요. 나 소개팅할 때 그래 본 적은 있구나. 한번 적분 문제를 풀어준 적은 개인 있어요. 얘기하지 마세요. 그래요. 선생님 TMI예요. 너무 비밀하다. 환불을 환불해주세요. 말이 너무 아쉽죠? 넌 돈밖에 모르지. 네. 이런 애들 꼭 있어. 진도 나가요, 이런 애들. 여기까지 됐잖아. 오케이. 그렇다면 이제 이 문제를 보도록 할게요. 어느 가게에서 개업 기념으로 풍선 245개, 행운권 210장을 준비해서 최대한 많은 손님들에게 남김없이 똑같이 나눠주려고 한대요. 공평하게 나눠주려고 하는 거예요. 그럴 때 풍선과 행운권을 받을 수 있는 손님은 몇 명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봐봐. 210장이 있으면 두 명한테 나눠주고 싶어. 그럼 몇 개씩 나눠주면 돼? 두 명한테? 행운권 105개. 210장은 105개씩 두 명한테 나눠줄 수도 있고 두 개씩 105명한테도 나눠줄 수 있잖아. 그렇죠. 16장이요. 설명 왜 16장인지 설명해봐봐 그러면. 아니. 갑자기. 우리 경험이 어떡하지? 그러니까 결국 얘를 몇 개씩 몇 상자에 담고 얘를 몇 개씩 몇 상자에 담아서 그 상자의 개수, 공통적인 상자의 개수를 구하라는 얘기랑 마찬가지잖아. 그래서. 왜 그러냐면 최대 공약수를 만들면 되는 거야. 선생님 그것보다 그냥 한 개씩 줘서 210명한테 주는 게 낫지 않아요? 제일 많이 주고 싶다. 예? 그러니까 근데 일단 공평하게 나눠준다는 개념이 우리 친구들한테 많이 없는 것 같아요. 왜 공평하게 나눠야 되지? 약간 이런 거. 봐봐, 그냥 천천히 210을 곱골로 만들어라. 네. 그럼 맨 마지막에 0이 있죠. 네. 이런 것들은 이렇게 하는 게 조금 더 좋다. 10 곱하기 21이니까 10은 2 곱하기 5라고 쓰시고요. 21은 시작 7, 3, 21이잖아. 그러니까 얘를 소인수 분해하면 이렇게 나오겠지. 네. 어? 끝났어 벌써? 얘를 소인수 분해하라 그러면 이거는 맨 마지막 자리가 5니까 9, 45, 5, 5 4, 20. 40인데. 그럼 뭐야? 시작. 7, 7에. 그래, 7, 7이니까 7의 제곱 이렇게. 그래서 소인수 분해 끝! 소인수 분해 끝! 여기까지 된 거야. 아, 진짜 정말 쉽다. 이야. 됐어요, 여기까지? 네. 그러면 최대 공약수 구하면 집에 간다니까 그냥? 7, 여기에도 7, 들어있고 7, 여기에도 들어있는 걸 다 끌어모아. 7, 7, 7. 7. 네. 또 5. 5. 끝. 답. 35. 35. 245개를 사람들한테 나눠주려면 그치. 7개씩 35명한테 나눠줄 수 있는 거고 행운권 210장을 준비해서 6개씩 35명한테 나눠줄 수 있는 거니까 공평하게 나눠주려면 몇 명한테 나눠주는 거야? 시작. 35명한테 나눠주는 거야.
그냥 245에서 210을 뺐더니 한 명씩 다 이렇게 다 줄 수 있지. 근데 한 명씩 다. 아주 간단해요, 선생님. 뭐요? 245에서 210을 빼니까 35명이 나왔거든요, 저는요. 왜 빼요? 쉽게 풀려고요. 야, 정답은 35잖아요, 어쨌든. 아, 여기서 끝나고. 뭐로 가도 뭐가 문제예요? 서울만 가면 되잖아요, 어쨌든. 뭐가 문제예요? 선생님 최대의 위기. 많이 놀라셨죠? 아니, 위기가 아니라. 우리 선생님들이 한 분씩 짧은 수업을 시연을 해주실 겁니다. 배울 게 없어 보이는데요? 다시. 교대생들은 우리 춤추러 온 게 아니에요. 그렇죠. 쌤 정세 잘하셨어요. 와, 지쌤 키가 크시다. 그래, 난 모델이야. 뭐야? 이게 갑자기요? 갑자기 모델이에요? 얘들아, 조용히. 네? 아무 말도 안 하는 거야. 그것도 너무 부러워. 조용히. 너무 부러워. 출석 부르나 보다. 아니야, 이랑아 지우고 들어가야지. 아, 대 선생님 죄송합니다. 오늘 학교 선생님 선배 아니에요? 선생님은 저처럼 마음만 먹으면 바로 할 수 있는 거예요? 저희... 선생님은 이상형이 어떻게 돼요? 이상형? 네. 네, 어떤 남자 좋아해요? 금캐는 남자. 나 이상 진짜 말해줘? 네, 네. 선생님. 김호빈. 어, 나도 좋아. 뭐야, 뭐 되겠어? 김호빈 씨. 어. 아, 이거 편집. 왜 이거 왜 하는 거예요? 30분 다 하시는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그게 매력인 거 그냥 같아. 그냥 해보려고 하고 싶은 말. 네, 다 해주세요. 말싸움에. 진짜 교정사의 것들. 이해와 응용. 아. 선생님 말싸움 잘해요? 나는 지지 않아. 오. 한 번도 진 적이 없어요? 오. 오, 진짜요? 난 진짜 말싸움을 지지 않거든? 그래서 말싸움을 잘하는 방법을 알려줄게. 네. 그냥. 근데 선생님 아까 대기실에서 있을 때랑 다르잖아요. 아까 대기실에 있었을 때는 남자친구한테 맨날 진다고, 가스라이팅 당한다고 그랬잖아요. 선생님 뭐예요? 왜 말이 달라요? 남자친구 있어요? 아니, 예전에 이제 작가님들이 이제 남자친구한테 뭐 이기는 방법 왜 이렇게 하는 거야. 그래서 나는 이겨본 적이 없다. 나 맨날 진다. 남자친구한테는? 진짜 전 남친 있지. 가스라이팅 당한다고. 이랑아. 바로 지는데요? 이랑아. 신뢰도가 너무 떨어졌어요. 너 재밌게 하면 그러면 안 되지. 얼굴이 빨개졌어요, 선생님. 너 왜 그래? 너 오바하지 마. 아, 죄송합니다. 너 지금 오바하고 그러면, 있어. 근데 김우빈한테 왜 좋은지 이유는 뭐예요? 너무 다정하셔. 실제로 만난 적 있어요? 아니, TV에서. 아, 진짜. 저도 다정한 스타일이에요. 어쩌라고. 영철이 좋지. 영철이 참 착한 것 같아. 그래서 말싸움을 어떻게 기는 거예요? 그냥 밀고 나가면 돼. 아, 일방적으로 밀고 나간다? 그냥 밀고 나가고 또 내가 내를 되게 순수하게. 맑게 하면은 웃는 얼굴에 침 못 뺐잖아. 그냥 웃고 해맑으면은 지더라고. 그럼 보여주세요. 아, 보여줄게. 네. 실기로 누구랑 해볼까? 수근이, 수근이! 아, 못 이기겠는데? 못 이기겠는데? 아, 다. 저 못 이겨요. 수근이 안전하거든. 저 말싸움 장난 아닌데. 그래? 화가 많아가지고요. 네. 어떤 상황으로 상황은 이런 거지. 남자친구인데 헤어지자는 남자친구인데 나는 붙잡고 싶은 거야. 아, 진짜? 아. 그런 거 되게 잘해요. 나한테 진짜 가차없이 헤어지자고 해야 돼. 내가 오케이. 아. 나는 붙잡을게. 키가. 아, 진짜 안 어울린다. 아저씨, 가까이 오지 마! 아저씨, 가까이 오지 마! 진짜 사람들이 매 욕하잖아, 진짜. 아, 그게 안 어울린다고 하는데 억지로 만나는 거 아니야. 둘이 다니면 뭐라고 하고. 됐어, 헤어져 이제 그만. 네가 뭔데? 네가 뭔데 나한테 헤어진다고 해? 전 남자친구니까 이제 현 남인 거야. 됐어? 어떻게 그런 말을 해? 그런 말 하지, 내가 너 싫어졌어. 너 나 같은 여자 못 만나. 왜 못 만나? 장난 아니야. 내가 다 보여줄까? 보여줘. 아, 봐봐, 장난 아니라니까. 나 기다린 사람들. 없어. 뭐가 없어? 나밖에 없어, 너는. 됐어, 나 그리고 걔 미안한데 키 큰 여자 난 별로야. 왜 저서 봤어? 사람들이 나 놀린다고. 이겨. 네가 뭔데 키 큰 애 만나냐고. 사람들이 나 놀리잖아. 그게 위너야. 뭐가 위너야? 넌 나 만났을 때 한 번이라도 낮아지려고 노력을 안 했어. 매일 높은 몸에 더 커 보이려고 낚시하려고 한 거지. 됐어, 그러니까 헤어져 가. 너 그런 식으로 말하지 마. 그럼 어떤 식으로 말해? 내가 싫은데 헤어지는 판에 그럼 좋게 얘기하냐? 너 왜 그렇게 말해? 가스레이팅 당한 거 맞네! 야, 쳤는데 뭘 대단한 기술이 있다는 거야? 그럼! 뭘 말싸움하고 응용하는데 얘기를 해봐봐! 내 말이 들은 거 있으면 얘기해봐봐! 네가 나한테 해준 게 뭔데?
어? 웃기다 너. 웃기다. 내가 재밌는 것 때문에 만났다며? 어 맞아. 너 뭐 이렇게 버럭버럭 소리 질러. 따뜻하게 얘기하면은 미련 남고 보고 싶단 말이야. 그러니까 확실하게 끊는 거 끊는 거야. 너 나 좋아하는 거 맞잖아. 뭘 좋아해? 안 좋아해? 제발 좀 진품도 입고 다녀. 실패야. 진품이야. 실패. 아니 상황은 예은쌤이 매달린 거 하고 예은쌤이 차분 내야 될 것 같아. 야 너 다시 나와봐. 야 나와봐. 저 놓고 뭘 자꾸 해요. 그래 예은 쌤이 반대로 해보세요. 야 헤어져. 나 네가 조그만해 진짜 싫어. 조그만해 진짜. 조그만해 진짜. 진짜로 얘기하면 안 되죠. 진짜. 여기잖아요. 제발 꺼져. 말싸움에 이해 응용 잘 들었습니다. 아, 이게 말싸움에 응용이야. 그냥 정신승리 아니야 이거는. 아니야. 뭐가 아니야? 아니야. 아니고 이런 식으로 하면 돼. 너무 이런 식으로 아, 어떤 식? 최고의 강의였어요. 아 너무 웃지야. 너무 진상해요. 뭐가 웃지예요? 뭐가 웃진데요? 뭐 하는 사람? 장훈아, 그 너 그렇게 눈 구라리지 마. 누가 선생님 눈을 계속 구라리고 있잖아요. 말 표현이 심해요. 그만하다 구라리잖아. 왜 그래요 도대체? 아니 그냥 우리 일대 파수를 다 싸워봐. 아, 아 그래, 다 싸우자. 경훈이랑 해봐. 경훈이가. 아 경훈이가 남자친구고. 예은이가 자꾸 우리 집 같이 가자 그러는데 경훈이 안 가는 걸로. 아 우리 집 같이 가자. 아. 경훈아. 응. 우리 집 올래? 응. 뭐야? 야! 이겼다! 언제, 언제가? 오늘 어때? 오늘 되지. 오늘 이게 엄청 나중에 라면 가지고 와. 안 되는 거 같아. 라면 사갖고 와. 어, 알았어. 이겼네. 빨리 끝났다. 이겼네. 야, 경훈이 진짜가! 예은아, 그러면 나도 오늘 끝나고 라면 사두고 니네 집에 갈까? 연인하고 싶어. 나는 이겼다. 너 나는 이겼어. 말싸움에 이해 엄용 잘 들었습니다. 선수 선생님. 저는 이겼네요. 진짜. 다음은 아영 쌤입니다. 톤 하나로 우겨버리네 그냥. 야 저 톤이 나라네. 저 톤이 사기야. 오. 기세가 왜 이렇게 좋은데? 그래? 호동이 귀엽네. 야 가까이 들으니까 골 때린다. 야. 대단하네. 기운이 안 밀리는데. 그래? 자, 조용 수업을 시작할게요. 오, 진짜 선생님. 저런 옷 입고 다니는 선생님 계셨어. 예은쌤 지우고 가셔야 돼. 미안해. 왜 안 지우신 거예요? 미안해. 미안해? 요. 둘이서. 네. 아, 예은쌤이랑은 동기여가지고 잘 아는 사이예요. 아, 동기시네요. 제가 이번에. 선생님 어떤 선생님이죠? 저는 미술생 선생님이에요. 오, 미술 선생님? 감사합니다. 오늘 설명할 주제는? 와, 선생님 미술 선생님 치고 너무 악필인데요? 삼성. 아니 그림만 잘 그려요. 현대인의 사심. 와. 심과 기술? 아~ 와. 오 입술인가 봐 저거. 어 입술. 입술이다. 기대된다 선생님. 자 여러분 사회생활을 하다 보면 마음에 가는 사람이 있을 때가 있죠. 네. 네. 근데 어떻게 다가가야지 모를 때가 있어요. 맞아요. 네. 그때 하나 그렇지. 제가 꿀팁을 드리자면 대박이다. 이럴 때 필요한 게 어, 맞아. 사회생활을 하다 보면 술자리가 많잖아요. 맞아요. 근데 조금 가기 싫을 때도 있고. 어, 맞아요. 네. 근데 그러면 어떻게 해야 그걸 피할 수 있는지. 회식 안 좋아. 알려주세요. 그때 할 수 있는 게 이 술 취한 연기에 대해서 제가 오늘 한번 알려드릴 건데. 네. 술 취한 연기. 여러분 술 취한 연기하면 딱 1차원적으로 어떻게 해야 된다고 생각하세요? 비틀거려. 비틀. 발음. 삐빅. 발음이요? 자. 이럴 때일수록 더 똑바로 걸어요. 안 취한 척? 네. 그러니까 우리가 원래 아는 거야. 아 진짜 김부장님 진짜 우리가 제발 이러잖아요. 아니, 근데 이게 아니라 아니에요. 진짜 이럴 때일수록 더 똑바로. 아 그러니까 제가 진짜 갈 수 있거든요. 진짜? 진짜 더 이럴 때일수록 더 걸으려고 하고 진짜 더 이렇게 보려고. 야야야 정말 멋지고 보내라 지금 보내라. 그러면 영철이 잘생겨 보여요? 어떻게 보여요? 못생겼어. 못생겼어. 아 취해서 이렇게 실수하는 거예요. 진짜 한 집이 닮았고 닮았어요. 야 이 정도면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누굴 닮았어? 저 누굴 닮았어? 오징어. 뭔가를 닮았대. 말했어. 오징어. 영철이 먹대. 너무 애매해.
와, 그래도 좋게 맞았네. 그동안은 생물이었는데 이제 말린 걸로 맞았어. 먹태 닮은 영철이가 한번 술 취한 연기를 한번 해볼까요? 지금 선생님이 알려준 대로. 네. 영철이 생일인데. 정말 술 취한 사람처럼. 아 예. 아, 누가 샴페인 먹고 저렇게 취해? 저 안 취했습니다. 저 안 취했고. 너 꽁트가 아예 안 되네. 어따 대고 지적이야. 야, 취했다. 이제 잘한다. 잡격을 해. 야! 여기 SNS 아니야. 이제 앉아. 영철이 앉으시고 감사합니다. 만약에 회사에서 좀 사심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맨정신에는 하기가 좀 그런 거예요. 그치, 그치, 그치. 그 술의 힘을 빌리는 거. 아, 예. 장훈이가 좀 도와주는 거 어때요? 제가... 안은영님 회식해서 너무 좋았어요. 아, 덕분에 아, 너무 잘하더라, 진짜. 진짜 너무 좋아. 아, 진짜 영희. 진짜 잘해요. 정말, 아, 진짜 너무 잘하시는 거 같아요. 퇴근해야 돼. 자, 나 같이 하자, 가자. 파이팅! 파이팅! 부장님, 사모님 전화 오셨는데. 가자, 가자, 가자. 아, 이제 가야지. 진짜 뭐 좀 뭐하러 뭐 좀 하라고 그래. 왜 그래? 좋아하나 봐. 모른 채 모른 채. 틴트 있어? 아, 나 연기에 좀 없는 연기. 네. 눈이 많이 빨개지셨는데 원래 화장이 그런 건가요? 아니, 술 먹으면 아, 빨개져가지고. 술은 술 강하세요? 아니 뭐 잘 그냥 조금 아 네 네 저 진짜 근데 와 저 진짜 팬이었어요. 그래가지고 와 진짜 너무 신기하다. 와 진짜 감사합니다. 네. 만나시는 분 있으세요? 아니요 없어요. 아, 맨날 집에 있어요. 아 그렇구나. 네, 집에서 아... 네, OTT만 보고. 아 그렇구나. 아무것도 안 해요. 아 아무것도 안 해요. 감사합니다. 술 한 잔 더. 아 진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마음에 드셨나 봐요. 짠. 예. 미샤. 그 자 그 아이스크림 먹으러 가실래요? 아이스크림. 아 밖에 지금 좀 추운데. 추. 어 네. 제가 그럼 이렇게 따뜻하게 해드릴게요. 어 어떻게? 제가 몸이 따뜻해가지고. 아예. 같이 가, 이 멍청한 놈아. 그럼 아이스크림 사러 그냥 안 가시면? 아니, 좀 추워서. 아, 그 가라고. 아, 그렇구나. 아, 여자만 가. 아니, 근데 우리 다른 분들하고도 좀 한잔 하셔야 돼요. 어, 좋아요, 좋아요. 좋아요, 좋아요. 좋아요, 좋아요. 좋아요, 좋아요. 조 대리님, 감사합니다. 조 대리님. 시키신 라면 나왔어. 아, 어떡해요. 많이 취하셨구나. 여기 앉으세요, 빨리. 앉히는데. 손 잡아. 손 잡고. 앉으세요, 앉으세요. 빨리. 오, 손 잡고, 손 잡고, 손 잡고. 빨리, 빨리. 앉아요. 손. 장훈 오빠 아니야? 장훈 오빠 아니야? 장훈 오빠. 뭐야? 뭐예요? 장훈 오빠 아니야? 싸운다. 오빠 뭐해? 오빠 지금 뭐 하는 거야? 아 옛날에 한 달 정도 만났지. 웬일이야? 한 달밖에 안 되셨구나 헤어진 지. 아니 옛날에 오빠 지금 뭐 선바? 선배님 회식하자. 제가 선배님 좋아해요. 회식하잖아. 또 미쳤구나. 제어예요? 어 뭐해 지금? 아니 우린 끝났잖아. 어? 뭘 끝나? 이분 좋아하세요? 나 찐사조하지? 뭐? 뭘 사줘? 찐사조. 나 찐사조하지? 너가 내가 진짜 사주고 끝낸 거 아니야? 아...
밴드인의 사진 구하기도. 어떻게 생각해? 플러팅은 모르겠는데 연기는 진짜 잘하신 거 같아요. 근데 정말 자훈이 정말 철벽이다. 너무 철벽이다. 왜냐면 지금 만나는 분이 아는 형님 매주 지켜봐가지고 매니라예요. 그래서 감사합니다. 조심해야 돼요. 선생님 저 책을 지우셔야죠. 지우셔야 항상 여기는 다음 선생님이 발을 해드려고요. 안 지우고 가냐고. 아이고 정말. 윤쌤이다. 윤쌤은 신발 뒤에 말굽이 달려있네요. 사이가 좋으면. 얘들아 안녕. 앞에 교생쌤들은 조금 응용력이 좀 없었다고 생각해. 맞아요, 선생님. 그렇지만. 좋았는데? 선생님! 좋았는데? 좋았는데? 나는 진짜 실전에서 써먹을 수 있는 그런 걸 알려주도록 할 건데. 야. 애교야. 애교. 호동이네. 내가 뭐 애교냐? 이게 귀여우면 장땡이라는 소리 들어봤죠? 네. 호동이가 이미 애교를 한번 잡고 있잖아. 막내예요. 그렇지. 근데 기본기가 부족하다고 생각해 나는. 아, 너무 기술만 화려하다. 그렇지. 와. 기본기 없이 계속 막해요. 맞아요. 기술로 배운 게 아니어가지고 길바닥에서 배웠거든요. 그렇구나. 나는 SNL 대학에서 수료를 하고 왔거든. 맞아. 이제 애교를 가르쳐 줄 건데 일단 첫 번째는 내가 SNL에서 자주 사용했던 방법인데 두 글자 유행어를 정하는 거야. 자, 호동이는 이미 있지. 뿌뿌, 뭐 믿겨 이런 거 하잖아. 야, 이게 유행이라는 게 믿겨? 믿겨? 믿겨는 저희가 인증을 안 했어요. 진짜 왜 귀여운데? 아, 미워가 있어. 미워. 뿌뿌. 이런 건 우리가 인정했는데 믿겨는 유행어라고 하긴 좀. 아모르남. 아무것도 모르는 남자. 아모르다. 동엽이랑 너무 다르지. 잘하고 있다고 생각해. 왜요? 왜냐면 두 글자 유행어를 가지고 있으면 언제 어떤 상황에서도 좀 활용을 할 수 있는데 헬스장에서 남자를 조금 꼬셔야 될 때 그럴 때는 엽기가 있다. 잉차 잉차 귀엽다. 이렇게 하는 거거든. 와, 귀여운 거? 잉차도 그렇고 나는 호행이라는 말도 잘 써. 호행. 호행이 사실 막 영구 같잖아. 근데 이렇게 남자가 벽치기를 했을 때 탁 쳐요. 호행. 탁 쳐요. 호행. 호행. 이렇게 하는 거야. 아, 남자 그걸 미리 밀면? 그렇지, 그렇지. 되게 놀라서 도망갈 것 같은데. 아니야. 이게 바로 애교라는 건데 이제 너네도 두 글자를 하나 정해볼 건데 경훈이가 한번 해볼까? 경훈이가 경훈이 벌써 빨개지면 너무 경훈이는 뭐 악흉 이런 거 어때? 악흉이요? 이렇게 뭐 머리를 이렇게 하는 거야. 한번 봐봐. 어제 시절에 전혀 상상도 못했던 그 시절. 선생님 너무 좋아하는데 왜 빨개지는 거야? 그냥 좋아서. 그래. 경훈아 빨리 가야지. 악흉. 악흉. 이게 누가 하는지에 따라서. 야, 이게 진짜 안 할 것 같은 사람이네. 아니, 우리 그 두 글자. 예은 쌤이랑 아영 쌤도 한번 해보세요. 짝꿍한테. 우등승 한번 보여줘. 아영 쌤. 내가 호동이를 밀어볼게. 자, 살살 밀어줘. 병 굳어져요. 저리 가봐. 아, 진짜 너 일로 와보라고. 왜? 누나 왜? 왜 안 돌아? 진짜 장난해. 누나 왜? 와보라고. 너무 무너지네. 아휴. 야, 이게 다음. 야, 이게 다음. 거기. 다른 거 해봐. 여기 박, 박치리. 야, 이게 다음. 거기. 다른 거 해봐. 여기 박, 박치리 깔때기 찢어 박, 이게 동이 이쪽 어깨 빨대 부딪히면서 이쪽 아파. 아파. 두 글자의 마술사. 아휴. 예은쌤 거 한번 보고 싶어요. 헐레는 사람이 밀어줘야지. 경훈아, 팔짱 껴줘, 팔짱. 뭐야, 주머니 막 넣는데? 많이 냈네. 벌써 집에 다 왔네. 그러게, 다 왔네. 아, 진짜 집에 가기로 했잖아, 아까. 아, 진짜 집에 가기로 했잖아, 아까.
이 똥이 이쪽 어깨 빡빡이 부딪히면서 이쪽 아파. 아파. 두 글자에 마술사야. 아휴. 아휴. 엔쌤과 한번 보고 싶어요. 헐레는 사람이 밀어줘야지. 어, 경훈아. 팔짱 껴줘, 팔짱. 어, 뭐야? 주머니 막 넣는데? 많이 넣었네. 벌써 집에 다 왔네. 그러게, 다 왔네. 아, 진짜 집에 가기로 했잖아, 아까. 어? 아, 진짜 집에 가기로 했잖아, 아까. 언니 진짜 설렜어. 진짜 진짜 설렜어. 무양 예쁘다. 착한 사람 좋아. 나 착한 사람 좋아해. 그러면은 두 글자의 그 상민이 한번 벽치 당해봐봐. 뭐 내가 두 글자. 연체 체납 이자 입금 많잖아. 갈게. 당달 이달 없어. 없어. 일지 진지. 몽골 투자해. 헤어지기 싫은데 가야지 그래도. 크라잉으로 헤어지기 싫어. 그래 진짜 가야지. 꺼져. 꺼져. 그래 맞아요. 근데 사실 예은이처럼 진짜로 설레면 안 돼. 그래요. 애교 부린 사람 아니야. 나 거짓이야. 애교 부린 사람은 집에 가기로 했잖아. 맞아. 오늘의 킬러는 애교는 사람이 중요하다. 자 우리 교생 선생님들 앞으로 나와 주시고요. 자 오늘 수업 열심히 해주신 우리 교생 선생님들에게 박수 한번 주세요. 에버리 세력. 어? 어텐션. 어? 파워. 와우. 우와. 굿모닝. 와우. 반갑습니다. 시다운 프리즈 예스 썰. 어머 반갑습니다. 시다운 프리즈 예스 썰. 어머. Hello everyone, I'm your English guide 해연주. 우리 일단은 약간 건강 박수로 몸을 좀 깨우고 시작해야 되지 않을까. 건강 박수 이런 거 아니에요? 아니야. 그래서 여러분의 어떤 정력을 증진해 줄 수 있는 박수가 있습니다. 제가 아는 형님 정력왕이었어요. 아 그래요? 여기 이렇게 손목을 한번 꺾어 볼까요? 여기 볼록 튀어나온 부분이 보입니까? 아들 하나 딸 하나요. 이거 옛날에 이렇게 아니에요. 자, 요게 이렇게 맞닿게 이렇게 박수 쳐주세요. 어, 진아요. 어때요? 어때요? 뭔가 힘이 불끈불끈 솟는 것 같지 않습니까? 아니 뭐 네, 좋습니다. 아니 그러면 오늘 수업 한번 들어가 볼게요. 네. 괜찮습니까? Are you ready? 네. Yeah. Yes. Yes. 자, 그러면 이제 여러분이 과거에 후회되는 일들이 내가 보니까 엄청 많을 것 같아. 그죠? 그래서 내가 그때 이랬더라면 지금 이럴 텐데 라고 문장을 한번 가봅시다. 갈까? 가자. 네, 좋습니다. 네. 자, 그러면 누가 먼저 한번 해볼까요? 제가 먼저 하겠습니다. 그렇지, 우리 영어 장학생 먼저 한번 가봅시다. 장학생이야? If I had done plastic surgery before debut, I would be an actor. 어? 뭘 박수 쓰죠? 아니 야 좀 나 자기 것만 하지 말고 좀 들어줘요. 뭔 뜻인지 모르겠어요. 뭔 뜻인지 몰랐어요. 아니, 플라스틱을 안 쓰면 배우가 되겠다고? 아 이해를 못해서 반응을 못해줬구나. 플라스틱 서저리가 성형수술이거든요. 아, 그러니까 그래요? 내가 옛날에 성형수술을 했었더라면 아. 지금쯤은 무비스타일 텐데. 에이 안 되는 것도 있죠. 화장법 완료니까요. 아, 그렇죠. 잘했어요. 이게 문법이 맞는지 모르겠어요. 네. If 수근 hadn't be hit by 호동, he wouldn't drool day by day. 근데 이게 약간 내용이 충격적인데, 그러니까 수근이가 호동이한테 옛날에 맞지 않았더라면 매일 침을 흘리지 않을 텐데 라는 말을 지금 맞아요. 네, 맞아요. 맞아요. 갑자기 수근이 침 흘려. 미치겠다. 아니, 희철이 너무 웃기지 않아? 네, 희철이가 되게 빠르지? 명석해. 딱 그 말이 맞아. 명석. 명석해. 한 명
그러니까 저런 아들이 있으면 되게 혼냈을 거야. 너는 조금만 정신 차리면 금방 될 텐데 왜 이렇게 깐죽거리냐 막 이렇게. 너 뭐 할 거야? 그러니까. 텔레비 나갈 건데. 그러니까. If I hadn't used head sound, I would not stick my head. 네. 과거에 두성을 쓰지 않았더라면 네. 지금 머리가 아프지 않을 텐데 이런 건데 머리가 네. 아파요? 아니 그냥 하는 얘기. 어차피 이거 다 뻥이잖아요. 아니 나 맞아요 다 뻥이잖아요. 아니군요. 저는 이거 진짜 하는 얘기를 호동이 방송 못해요. 근데 두성은 헤드 사운드가 맞아요? 몰라 나도. 그렇게 표현할 수 있죠. 네. Introduce myself? 아니요 괜찮아요. 문장만 해주세요. Hi teacher. If I hadn't eaten the pork a lot, I would be asleep. 아 박수. 아니 와. 근데 못 친구들 거를 거의 못 알아듣는구나. 뭐 돼지고기 잠자는 거 뭐 이런 내가 고기 잘 들어봐. If I hadn't eaten the pork a lot, 먹지 않았더라면이구나. 돼지고기 많이 먹지 않았. I would be 농가를 슬립. 망했을 것이다. 맞아. 숙성 돼지고기예요. 아, 재운 고기야? 재운 고기를 먹지 않았더라면. 아, 지금 호동이가 말하고 싶었던 게 슬립 자는 게 아니고요. 어? 슬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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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날씬하다. 아, 슬립이. 아, 슬립이 발음이 안 좋았던 건가요? 근데 우리 잘했어요, 박수. 예, 발음이 세서. 아, 네. 해볼게요, 네. 제가. 네. If I hadn't missed some practice. 수학이 없었더라면? Would get point of 20,000. 어? 20,000, 와. 썸을 안 탔더라면? 썸을 안 탔더라면? 2만 점을 먹을 수 있었을 텐데 그런 얘기 아니야? 프랙티스가 뭐죠, 여러분? 연습? 우리 아까 미스가 뭐였지? 결혼 안 한 여자예요. 아니야. 그거 말고 여기서 미스 뭐였죠? 놓치는 거. 놓치는 거. 그래서 내가 연습을 빠지지 않았더라면, 어? 2만 점까지 늘 수 있었을 텐데 그 얘기 한 거예요. 멋있다 근데 저는 네. 단어만 바꿔서 응용해봤습니다. 네. 아주 슬픈 말이 될 수 있어요. 네. If I hadn't missed the mother hand, 어? I would be in Seoul now. 어, 맞아. 엄마의 손을 놓치지 않았더라면 지금쯤 전 서울에 있었을 거예요. 어떡해요. 수근이 6.25 동란 때 태어난 거예요? 어머니 요즘 잘 하고 계시잖아. 아니 엄마 손 놓친 예전 얘기예요. 예전 아, 얘기. 예전에. 예, 예전에. 슬퍼요. 엄마 손을 놓쳤어요. 그래서 아빠랑 살았어요. 웃어 되는 거야? 진짜 저건데. 진짜예요. 그쵸? 웃지 마세요. 찐이에요. 삶이 곧 전쟁이에요. 진짜예요. 멋있다. If I hadn't be in greed, I would be in world best entertainment owner LSM. 아직도 저 꿈을 못 잊어요. 우리 상민이가 되게 고급 단어를 하나 썼는데 혹시 뭐예요? 들었어요? 다 틀린 거죠? 그리드? 그리드는요. 그리드 이거. 탐욕스러운 거야, 탐욕스러운 거. 여기. 내가 옛날에 그렇게 욕심만 안 부렸으면 지금 최고의 엔터테이너일 텐데. 48번에 있어요, 구리 그리비. 48번에 있어요, 구리 그리비. 상민이가 생각한 게 아니라 48번에 그리드. 탐욕이라고 있어요. 그렇구나. 네. 자, 일단 진호 한번 가볼까요? 나 진짜 제가 아까 많이 놓쳐서 네. 네. 해도 돼요? 괜찮아요. If I ain't got you, Alicia Keys, I like a song. 어머. 진호야? I ain't got you. I'm Raccoon Police. I'm Raccoon Police. 아기는 강경역에서 내린 거. 너구리. 라쿤. 자기 개인기 준비했어요. 아 그렇구나. 진호야. 예. 이따가 어머니랑 같이 한번 교무실로 어머니 손 놓쳤어요. 그러니까요. 엄마 손 놓쳤어요. 저한테 엄마 혼나지 마세요. 너무 힘든 친구들이에요. 지금 영어로 하고 싶은 말을 하고 이해한 거잖아요. 네. 여러분 내일 다 금발이 돋아 있을 거예요. 네. 여러분 내일 다 금발이 돋아 있을 거예요. 엄청난 사람들입니다. 자, 와, 이번... 오늘 배운 내용 아니야. 선생님 그게 사기꾼이에요. 뭐야. 뭐가 뽑아 있을 거라고? 재밌다 아직 그 추억 되면은. 어 됐다. 얘들아 안녕. 선생님 안녕하세요. 와 민정 씨. 와 저 선생님 옛날에 연애 엄청 많이 했대. 연애 척척 박살해. 나 예전에 어장관리 당하는 걸 선생님이 알아내줘가지고. 경찰대학 나왔던 선생님하고 결혼하셨대. 그러니까 자 이제 일단 제 소개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진심을 다하는 국어영어 강사 김성입니다. 반갑습니다. 뿜뿜뿜뿜
얘들아, 내가 오늘 준비한 수업이 현대시 수업이야. 현대시. 오늘 수업이 딱 끝났을 때는 저수는 좀 괜찮은데? 라는 생각을 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역시 좋아해요. 공부 못 하겠어요. 옆에 이수일 있어요. 옆에 이수일 있어요. 여기 심순애 찾으러 왔대요. 너 진짜 실제목처럼 넌 참 정말 바보다. 바보다. 벌써 이거 써보정이야. 무슨 말이지 지금? 바보. 너는 참 바보다. 넌 바보다. 너는 근데 참 읽어보니까 바보다. 한번 생각해봐. 어떤 애한테 지금 바보라고 이야기? 모범적인 애한테요. 착한 애 친구예요. 지금 보면 이 화자라고 그러나요? 스스로의 지식에 놀랐구나. 네. 화자는 인성이 잘못된 것 같아요. 친구는 저렇게 좋은 친구인데 계속 그 친구를 넌 바보네 바보네 놀리잖아요. 그지. 막 계속 근데 막 얘는 또 막 이렇게 하고 막 있잖아. 그러니까 너무 슬퍼. 마지막은 누가 읽어줄 거냐면 영철이가 읽어줄 거야. 낭만 있게. 주인공이다 영철이가. 영철이가. 장난 어떻게 돼? 진지하게거든. 그럼 난 뭐냐? 그런 네가 좋아서 그림자처럼 네 뒤를 졸졸 따라다니는 나는. 실제로는 진짜 바보라고 생각하는 걸까? 아니죠. 아니지. 네. 원래 어린아이들은 좋아하는 사람한테 바보라고 많이 그래요. 순수한 사랑을 하는 사람을 사랑바보라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맞아. 딸바보. 딸바보. 사실은 좋아하는 건데 그걸 뭐라고 표현했냐면 바보라고 표현을 한 거지. 근데 실제로는 바보라고 생각하지 않겠지. 그치요. 이런 걸 우리는 국어에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반어법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지. 그 수필 운수 좋은 날 이런 느낌. 맞아. 잠깐만 나 너무 왜 또 잠깐만. 나 처리 오늘 왜? 저 멍청한 컨셉 갖고 가야 돼요. 너 똑똑해 이거 들키면은 저 방송. 장난 아니네. 안 돼. 야 국어는 그럼 희철이가 제일 난데? 희철이가 압도적인데요. 완전. 그 다 알잖아. G.O.D 노래 중에 거짓말. 가지마. 이것도 결국에는 앞에가 잘 가는데 사실 뒤에 속으로는 가지마 라고 말하는 반어적인 표현인 거지. 어머님은 짜장면이 싫다고 하셨어. 어머님 짜장면 매니아신데. 반어법이에요. 반어법이네. 어머님은 불도장만 드셨어. 아 인감도장이야? 아니면 그냥 막도장이야? 이 시가 첫 번째 반어법이 사용되어서 되게 좋은 신 것 같아. 마지막에 딱 여기가 좀 되게 반전이 있었지, 그치? 네. 그리고 너는 참 바보다, 너는 참 바보다, 너는 참 바보다가 계속해서 반복되고 있어서 운율이 형성되는 것 같아. 그래서 오늘 선생님이 준비한 수업은 너네들이 시를 써보는 거야. 잠깐만. 어렵게 생각할 필요가 없어. 두 가지만 써줘. 반어법 그리고 반복법. 딱 이 두 가지만 지금부터 시간을 줄 테니까 한번 써보기 시작할까? 반어법, 반복법. 반어법하고? 반어, 반복. 나는 실은 마음속에 남기는 거라고 생각해. 그냥 어떤 흐름을 쫓아 따라갈 뿐이야. 죄송해요, 선생님. 호동이가 글을 못 배웠어요. 약간 그 우리 랩할 때 그런 거랑 비슷해. 맞아. 라인? 맨 뒤에 글자를 맞추면 훨씬 좋은 반복이 되지. 맨 앞 글자를 맞춰도 되고 아니면 맨 끝에 다리 각자 써서 가군이라고 해. 맨 끝에 글자를 맞춰도 되고 아니면 그냥 똑같은 말. 선생님 조금만 조용히 해주세요. 선생님 조금만 조용히 해주세요. 선생님 많이 당황하셨죠? 나 직업병이야. 자꾸 말하고 싶어해. 꼭 있어 저런 애들. 병훈이. 당돌함. 부족. 당돌함. 한번 볼까 우리의 기대주. 선생님 저는요 신영건 선생님의 시를 약간 오마주했어. 응용해봤어요. 알았어. 저는 그래서 구영건으로 했어요. 그러면은 저는 외국에도 팬들이 있으니까 머신건으로 할게요. 스톤건 하지 마. 스톤건. 아니 안 돼. 동현이 형 온단 있어. 말이야. 자 이제 마무리를 하고 했었는데. 발표를 하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할래요. 빨리 하는 게 나을 것 같아요. 빨리 하는 게 나을 것 같아? 네. 그래 빨리 해야 돼. 제목은 아름다워예요. 아름다워. 오늘도 방송반을 때려잡는 호동이는 아름다워. 오늘도 미우새만 집중하는 상민이가 아름다워. 오늘도 나를 보며 짜증내는 장훈이는 아름다워. 오늘도 감정 없이 일만 하는 수근이가 아름다워. 오늘도 조용조용 귓빨개진 경훈이는 아름다워. 오늘도 이교시만 날로 먹는 동선배가 아름다워. 오늘도 맥락 없이 드립치는 이진호는 아름다워. 우리 반 분위기는 매주 아름다워. 영철이 영철이 아 까먹었다.
왔길래 가요 일곱 명. 제목은 아름다워요. 오늘도 조용조용 뒷발개진 야, 이 소리 짱인데? 오늘도 완벽하지 않아? 완벽히 이해했어요. 반어법, 반복법 다 쓰고 운율까지 맞춰. 맞아요. 글자 개수까지. 완벽히. 완벽히 이해했어. 완벽한 오, 제 오. 완벽한 이해. 경훈이 한번 해볼까? 제목 아이암 잊지 마라. 아, 아파라. 아야, 아야, 정말 아파. 아, 아파라. 아야, 더 아파져라. 너를 좋아하는 만큼 내 마음은 아파라. 너무 수준 떨어져. 너무 수준 떨어져. 이거 느꼈어요, 이렇게. 급하게 졌죠? 오늘도 조용조용 급하게진 경훈이는 이게 뭐예요? 앰뷸런스, 앰뷸런스! 경훈이 급전진다! 자, 우리 경이. 네. 제목, 하고 싶어. 지은이 동선배. 나는 건강해지려고 꼭 운동을 하고 싶어. 나는 깨끗해지려고 꼭 청소를 하고 싶어. 그런데 오늘은 쉬고 싶어. 여기까지입니다. 올해도 떨어지겠는데요? 수준이 너무 떨어져. 올해도 떨어지겠는데요? 점점 수준이. 기분도 못 들어가겠는데? 아, 반어법이 없어. 반어법을 이해한 친구가 반이 안 돼요. 장훈이가 아직 안 했네. 자, 이 모든 거를 장훈이가 평정해 줄 거예요. 평정이 안 돼요. 알지. 연대 어떤 명예예요. 특기자는 100번을 얘기했네. 자, 장훈이 예시 한번 들어보자. 제목 꽃 바람 나무. 역시 소개가 쓰구나. 잠깐만 미안해. 반어법이야. 표준어. 반어법. 그 맞아. 완전이야. 한석희랑 말 아니에요. 저 못하게 쓸때 수준 떨어지네. 친구하고 같이 했으면 어떡해. 그거 표준어죠. 아니 생각해보세요 선생님. 하고 싶어요. 아이야 이런 거 나오다 갑자기 꽃 바람 나무. 야 장훈이가 소녀 감성이네. 꽃 바람 나무 지은이 서장훈. 꽃을 보고 눈물을 흘린다. 갱년기. 애기들과 귀여운 것들만 보면 그는 자지러진다. 그는 라면을 여섯 개씩 먹는다. 라면을 여섯 개씩 먹는다. 어 뭐야 이게? 수근 얼굴 어때? 아니 근데 수준이 왜 앞에 세 명은 안 하는 거예요? 왜 앞에 세 명은 안 하는 거예요? 수준이 좀 다르지 않아? 피처링까지 하고 아무도 반어. 다들 반어를 몰라요. 아니 반어가 아니라 저 반어 쓰기가 너무 어렵고. 그 세 종대. 어쨌든 다들 반어를 몰라요. 환불할래요. 전부 다 근성이 있어야 돼. 일단 자, 이달까지만 들어볼게요. 너네들이 아 그렇게 어려운 개념이 아니라고 생각했는데 이해를 못하는구나. 오늘 수업 들어보니까 얘들아 선생님 어때? 편해요. 좋아요. 좋아요. 재밌어요. 나한테 좋다고 했잖아. 네. 오늘 수업의 마지막 마무리에 반어는 미워? 이거 하나 번 호정이야 네. 대표로 하고 오늘 수업을 끝내도록 할게. 좋네. 네. 선생님 진짜 마음으로 진심으로 미워! 미워!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옛날에 그거 난 재식이 얘기 중에 에피소드 중에 그 도깨비 얘기가 너무 재밌었어. 아, 근데 이유는? 제식이가 막 고대 문서 이런 거 되게 많이 찾아보고 그러잖아, 그치? 너 도깨비 없어진 이유 그거 알아? 기억나? 나 잤다니까. 잤어? 아니 그러면 나 궁금한 게 때문에. 귀신, 도깨비나 귀신이나 쌤쌤이잖아. 그럼 귀신이 있다라고 생각을 해? 난 없다고 생각해. 어? 없는 거 같아. 그럼 도깨비는 뭐야? 아 생각해보자. 우리나라에서 귀신이라고 하면 다 뭐 떠올리냐면 야 갑자기 누가 여기 헐레벌떡 뛰어들어갖고 야 귀신 본 것 같아 이러면 뭐 떠올리냐면 다 약간 여자가 머리가 이렇게 긴데 소품 옷을 입고 있는 이게 이걸 봤다고 다들 생각해 한국 사람들은 그런데 뭐 캐나다나 미국이나 이런 사람들은 귀신 유령하면 뭘 제일 먼저 떠올리냐면 드라큘라. 약간 이렇게 식탁보처럼 이렇게 생겼는데 노을로 이렇게 하는데 이렇게 눈구멍만 두 개 떠올리면 근데 만약에 우리나라에서 누가 그런 미국식 캐나다식 유령을 갖다 놓고 식탁보 같은 게 허영게 이렇게 노을거리면서 눈구멍 두 개 있는 걸 누가 보여주면 그건 누가 귀신이라고 생각하겠어요? 그치, 그치, 그치. 저 그냥 뭐, 저 뭐 식탁보 누가 갖다 놨어? 저 뭐 왜 저 그러는 거야? 이러고 말 거란 말이야. 그게 무슨 얘기야?
귀신이라는 거는 문화적인 산물이라는 거야. 사람의 머릿속에 있다라는 거. 이제 좀 야, 좀. 그래, 이런 얘기 됩니다. 야, 이 정도야. 문화적 산물이다. 문화적 산물. 아니, 왜냐면 보통 들어보면 내 친구 중에도 과학자가 있는데, 그 걔더러 과학자가 있는데, 과학자는 귀신을 아예 안 믿더라고. 뇌과학에서 이슈가 됐던 게 뇌의 측두엽의 어느 부위를 자극하면 신이 보이거나 신이 느껴진다라고 하는 갓스폿이 있었어. 이게 나중에 재현이 안 되긴 했지만 신기한 게 불교 믿는 사람들은 부처님이 느껴진다고 그러고 알라를 믿는 사람들은 자신의 신을 느낀다라고 그러고 기독교를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이 보인다라고 해서 같은 영역이지만 내가 어떤 믿음을 가지고 경험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뇌가 다르게 해석을 하는 거야. 아니 그러면 빙의는? 빙의라고 하는 것 역시도 되게 재밌는 게 특정 상황에서 내가 어떤 다른 사람이 나에게 들어왔다라고 믿는 거잖아. 그러니까 그 상황에 어떠한 사람을 넣어놓으면은 굉장히 이 사람의 그 히스토리의 스토리 안에서 사람들이 생각보다 비슷한 반응을 보일 수 있다라고 해요. 아, 수근이 형은 동의하지 않을 텐데. 누가? 굿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빙의? 응. 엄마도 연기하시는 것 같더라고. 물 좀 많이 받으면 장비가 더 추가되는데. 야, 그 환경에 맞게 빙의가 되는 거 아니야. 그치? 맛있다. 한번 웃기려고. 어머니, 어머니 직업을. 어머니 TV 안 나. 어머니 지금. 아, 어머니 이래시네. 금방 내 꼬부 떨어뜨릴 때. 지금 뭐라 해야 되나 엄마 집에 TV 안 나온다. 자, 다음 전공 분야. 자, 이번 항목은 이제 전학생들의 전공 분야인데 먼저 말 나온 김에 동선이 먼저 하면 TMT 뇌과학 박사라고 해서 TM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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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투머치 토커. 투머치 토커. 저 오늘 투머치 토커를 잘 못 보여줬는데. 어? 아니야, 잘 보여주고 있어 지금. 지금 너무 잘 보여주고 있어. 내가 볼 때 오늘은 내가 동선이 본 이후에 가장 멘트나 이런 게 깔끔하게 정리된 거야. 아, 좋다, 좋다. 낄낄빡빡 잘하는 거야? 아, 근데 뇌과학 박사는 어떤 연구를 해? 뇌를 보는 건. MRI를 본 뇌를 여는 거. 사실 뇌과학이란 분야가 되게 넓어. 그래서 의학, 심리학, 컴퓨터공학 이 영역들이 다 뇌과학 안에 포함이 돼. 근데 기본적으로 뇌과학이 가장 궁금해하는 질문은 사람들은 무언가를 보고 판단하고 느끼고 할 때 왜 우리의 뇌가 그걸 그렇게 느낄까? 나는 왜 이렇게 불안할까? 아무리 생각해봐도 답이 안 나오잖아. 근데 뇌에서의 어떤 종류의 신경 회로가 나의 불안을 만드는가 이러한 것들을 뇌과학적으로 설명하면 내 스스로의 원인을 찾아서 나를 바꾸는 데 도움이 되거든. 그래서 뇌과학이라는 학문은 내가 어떤 사람인가, 인간이라는 어떤 존재인가를 탐구하는 학문이라고 얘기할 수 있어.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볼 때 눈이 먼저 보는 거야, 뇌가 먼저 인식하는 거야? 눈에서 망막에 닿는 빛의 신호가 뇌로 가는데 되게 신기한 건 내가 한 번도 경험하지 못했던 거는 못 봐. 내가 듣지 못했던 소리는 못 들어. 예를 들어서 내가 경험한 만큼 뇌가 구분하는 거야. 그래서 만약 눈이라는 게 카메라처럼 연결되어 있다고 하면 눈이 안 보이는 사람의 이 전선을 연결하면 다시 보게 만들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잖아. 그런 걸 수술로 해봐도 안 돼. 왜냐하면 태어나서부터 처음 2년 동안 보는 게 뭔지를 뇌가 배워야지만 이건 얼굴이구나, 이건 움직임이구나 이런 걸 해석하는 능력이 생겨서 실제로 고양이 대상으로 눈을 가리고 어느 정도 나이가 들 때까지 이렇게 못 보게 했다가 딱 벗기면 신호는 들어오잖아? 그렇지만 얘네들은 그게 뭘 의미하는지 해석할 수가 없어서 뇌한테는 그냥 뭉뚱그려진 회색처럼 보는 능력이 없어지는 거죠. 아니 야. 그러면 우리가 뇌를 지금 질문 조심해서 해라. 왜냐면 질문 잘못하면 아니 상민아 이거 안 궁금하면서 물어봐. Very important question. Okay, go ahead. 지금 뇌는 우리가 어떤 기기에 의존을 하면서 살아가고 있고 더 그럴 거 아니야 앞으로. 맞아. 그럼 뇌 과학 자체가 앞으로는 솔직하게 필요 없는 분야가 아닐까? 아니야. 아. 아니야. 오히려 더 필요해져. 왜냐하면 인공지능이 인간이 못하는 걸 해주잖아. 근데 얘가 이거를 정말 우리에게 편리하게 잘해줄 수 있으려면 뇌가 어떻게 작동하는지를 알아야지만 그 기술을 잘 사용할 수 있어. 사람의 구미에 맞춰줘야 되니까. 왜냐하면 이거를 잘못 사용하면 정신건강이 안 좋아지고 더 우울해지고 안 좋게 될 수가 있어. 근데 지금 우리가 사용하는 인터넷이 조금은 그런 것 같아. 요즘 청소년들이 인스타그램이나 SNS로만 소통을 하고 맞아. 인간관계로 실제로 만나서 소통하는 게 어려워졌잖아. 그럼 한 명 한 명이
조금 힘들어지고 마음이 불안해지고 이런 증상들이 더 많아졌거든. 그래서 뇌가 왜 그런가를 이해하면 우리가 기술을 사용하더라도 사람들이 더 외로워지고 아픈 게 아니라 사람들이 조금 더 행복해질 수 있는 기술로 만드는 게 가능해. 그렇지. 근데 이거 하나 묻자. 그 뇌 속설 있잖아. 인간이 그 뇌를 10%밖에 활용을 못한다고. 아, 이거야말로 가장 널리 알려진 뇌과학 미신이야. 아인슈타인은 뭐 20% 정도 활용을 못한다고. 그런 거. 실제로 OECD 웹페이지에 뭐가 있냐면 사람들이 뇌과학에 대해서 잘못 믿고 있는 미신 이런 게 올라와 있어. 그중에 첫 번째가 우리는 뇌의 10%만 쓰고 있다. 이게 왜 틀리냐. 우리 몸에서 에너지를 제일 많이 쓰는 제일 비싼 기관이 뇌야. 그거 10%밖에 안 쓰면 말이 안 되잖아. 그렇지. 그러니까 사실은 뇌는 우리가 다 활용을 하고 있는 거고 10%만 쓴다는 측정도 안 되고 잘못 알려진 양설. 왜 그리고 그거 있잖아. 본인이 좋아하는 질문했어. 뇌가 주름이 많으면 영리하다고 그러는데 그런 얘기 들은 적 있는데 어떤 그거 맞아? 거? 뇌에 주름이 생긴 거는 사람마다 차이가 있는 게 아니라 종마다 차이가 있는 건데 실제로 똑같은 두개골 안에다가 최대한 많이 뇌를 넣으려면 어떻게 되겠어? 꾸겨 넣어야 되니까 주름이 생기는 거거든. 그래서 뇌 안에 용량을 늘리기 위해서 진화의 과정에서 이렇게 뇌가 주름이 생겼는데 그렇게 뇌를 많이 넣어야 된 이유가 뭐였냐면 나 혼자 살려면 그게 필요 없어. 파충류의 뇌까지는 매끈해. 그래서 파충류는 뭐 바다 거북도 그렇고 태어나자마자 옆에 애가 알에서 못 나온다고 도와주는 애 하나도 없어. 근데 인간, 뭐 생쥐, 침팬지, 고양이 다 다른 존재의 아픔을 느끼고 다른 존재가 뭐 맛있는 거 먹으러 가면 나도 먹으러 가자 가고 다른 존재를 읽어내는 능력이 있거든. 근데 이게 지능이고 이게 발달해 있어야 살아남을 확률이 높아져서 이것까지 하려면 뇌 용량이 많이 필요했대. 뇌 과학자들은 그럼 하나만 딱 얘기해줘. 뇌 좋은 음식 대표적인 거. 뇌 좋은 음식 대표적인 거. 없어? 사실 샴페인. 현대인은 적게 먹는 게 제일 좋아. 너무 많이. 호동이는 뭐야? 뻔쩍네. 아니 그 운동 많이 하잖아. 작게 먹나, 작게 먹나. 그래, 그 단일식 단식하나. 단일식 단식 좋아. 단식 얘기하니까 제식이 가만히 있네. 무슨 말이 있겠냐, 단식 이야기. 단식 이야기하는데 제식이랑 무슨 할 말이 있겠냐. 다들 내가 말을 많이 할 거라고 생각해서 말보다는 행동으로 할 수 있는 게임을 갖고. 나의 주제는 뇌의 착각이야. 뇌의 착각. 우리가 다 맞다고 믿고 있지만 사실은 우리의 뇌가 우리에게 심어준 착각들이 되게 많아. 제식이가 처음에 시밤으로 시작했잖아. 그래서 나는 시밤이 아닌 식빵으로 식빵. 건빵. 요 식빵 한 조각 요거 1분 안에 입안에 넣고 다 먹어서 삼킬 수 있을까? 1분 안에? 그치? 딱 1분. 1분 되지. 자, 그래서 너희들에게 이 식빵을 나눠줄 테니까 너희들 중 한 명이라도 성공하면 내가 전원에게 술과 고기를 쏠게. 진짜? 야, 이게 안 돼? 자, 근데 딱 보면은 될 것 같지 않아? 1분 정도 될 것 같아, 보면 될 것 같은데. 그치, 될 것 같지 않아? 의외로 내가 하면 어떡하지? 1분 하면 좋겠네. 아니, 이건 쉬운 것 같은데? 이걸 압축을 시켜서 그냥 자유로워. 삼기도 되는 거죠? 아니, 어떤 방식으로 먹건 진짜로 마시지 않고 1분이면 꽤 되잖아, 1분이면. 자, 일단 앉아보자. 아니, 오늘 진짜 저녁 쏘는 거예요. 정확히 1분 재야 돼요. 정확히 1분. 솔직히 재주세요. 하나, 둘, 셋, 시작! 와. 안 되네. 안 되는 거 안 돼, 안 돼. 강호동 먹어 이제. 대신에 끝나면 입을 벌려서 아 하고 삼켰다는 거 보여줘야 돼. 안 될 것 같아. 안 된 거 같은 게 아니라 이미 수분을 다 빨아. 안 돼. 고기를 씹으라고. 이거 잠깐만 제시가 너 이러면 안 돼. 어? 이거. 야. 벌써 30초야? 자, 35초. 벌써? 40초! 이거 안 넘어가, 안 넘어가. 안 넘어가, 안 넘어가. 아, 힘들어. 포기, 포기. 10! 9! 8! 7! 6! 5! 4! 3! 2! 1! 2! 1! 하나, 둘, 셋, 시작!
아닙니다. 강동. 야. 벌써 30초야? 자, 35초. 벌써. 9, 8, 7, 6, 5, 4, 3, 2, 1. 오! 오! 이거 데이트 때 피는 게 봐보세요 지금. 세신랑 세신랑 59초 96 여기 지금 0.04초 남았어요. 와 이게 데이트 코스였대. 아니, 진짜. 아니 결혼하는 조건이었대 이거 성공하는 게. 일부러 안 해. 와 근데 고기 쏠려면 1000만 원 나올 걸 진짜 포도를 때. 뭐 어떻게 끝난 거야? 오늘 어땠어? 밥 먹으러 가. 끝내. 갈매기살. 진짜 제일 화끈하다. 내가 하는 착각을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나는 너희들이 식빵을 1분 안에 먹을 수 있다 생각하고 있지만 안 된다는 걸 보여주려고 했거든. 아, 경훈이는 넘어서는 애야. 뭐든지. 얘는 상상 이상이야. 상상 이상. 내 뇌가 착각을 했어. 얘는 상상 이상이지. 현대화하고 설명할 수 없는 수수께끼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들은 기본적으로 무언가를 보고 판단할 때 내가 생각하고 판단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커. 어떤 실험이 있냐면은 농구 선수들을 대상으로 한 실험이 있어. 이태리의 알리오티라는 학자가 농구 선수들이 3점 슛 하는 장면을 0.1초, 0.3초 이렇게 끊어서 보여준 거야. 그리고 두 그룹을 나눴어. 시각적으로 농구 선수들이 슛 쏘는 걸 가장 많이 본 사람들은 코치일 거야. 그래서 코치의 그룹들에게 이걸 보여주면서 공이 들어갔나 안 들어갔나 판단해보라고 하고 다른 쪽에는 장훈이 같은 농구 선수들을 놨어. 농구 선수들은 자기가 쏜 경험은 가장 많을 거야. 그치. 누가 더 잘 맞췄을 것 같아? 운동선수가 쏜 사람이. 쏜 사람이 그래도 던져본 경험. 그러니까 시각적 경험은 코치들이 많은데 실제로는 선수들이 압도적으로 더 잘 맞췄어. 이거를 보기만 하고 또는 글로만 보거나 배워서 이렇게 될 거야 라고 예측하는 것은 우리의 뇌가 착각을 할 때가 되게 많다는 거죠. 그러면 착시는 눈의 착각이에요? 뇌의 착각이에요? 대부분의 경우 뇌의 착시, 뇌의 착각이에요. 무지개가 몇 개 색이지? 7개. 7개, 확신해? 정해놓은 거 아니에요, 그냥 인간이? 7개라고? 아니, 누가 정해놨을까? 예? 크레파스 회사에서. 네. 마이클 크레용이야. 귀하지만 마음 내가 기생활이라고 하지. 아 근데 재밌는 게 우리나라에서는 빨주노초 파남보 어렸을 때부터 무지개를 7개 색깔로 배우니까 우리의 뇌가 서랍을 7개를 만들어서 빨주노초 파남보로 보는 걸 뿐이야. 과거의 조선시대, 고려시대에는 기록을 보면 오색빛깔 무지개라고 그랬어. 아, 다섯 그래. 개의 색깔로 보면. 그리고 다른 스칸디나비아나 북유럽 국가에 가도 무지개 색은 6개지, 5개지 다 다른 거야. 똑같은 빛이 똑같은 파장으로 나에게 오면 모든 사람들이 이걸 똑같이 경험할 거라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각각의 뇌가 몇 개의 서랍을 만들어두고 어떤 경험이 있는가에 따라서 우리가 제각각 다 다르게 보는 거야. 또 다른 얘기를 하고 싶은데 장항선 씨랑 친척이에요 혹시? 배우 장항선. 오늘 학생 있으니까 선생님. 선생님 가능하. 그런데 우리가 일상 속에서 가장 많이 하는 착각 중에 하나가 뭐냐면 다들 그렇게 생각할 거야 라는 생각을 많이 해요. 다수의 환상이라고 부르는데 아, 진짜 난 안 해서 진짜 웃길 거라고 생각했는데 다들. 그러니까 다수의 환상이야? 다른 사람들이 다 그렇게 생각할 거라고 생각하는 게 사실이 아닌 경우들이 많아. 그러네. 근데 이거를 내가 수학적으로 쉽게 보여주려고 하는데 인싸가 되줄 세 명을 내가 그냥 고르게 쉽게 네. 티처라, 영철아, 호동아 앞으로 나와줄래? 자, 왜 영철이랑 나랑 같이 불러? 아싸가 두 명인 거 같아. 호동이까지 부를게. 이 세 명은 핵인싸야. 아, 핵인싸. 모두와 친구야. 그러니까 여기 있는 사람들 전부는 이 세 명하고 다 친구인 거야. 근데 여기 있는 앉아있는 친구들은 옆에 있는 사람끼리 서로 친구라고 생각하면 돼. 그리고 우리가 지금 아형 팀이 MT를 가기로 결정을 했어. 근데 MT를 산으로 갈까 바다로 갈까 결정을 하는 거야. 앞에 세 명이 일단 결정을 해. 산이야 바다야? 산이 좋아. 산이 좋아. 그래 우리 제목도 있고. 산. 지금 반의 나머지는 전부 다 바다로 간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거야. 오케이. 그래서 우리가 투표를 할 때 다수결이 어떻게 나오겠어? 산으로 가고 싶어하는 사람 셋? 우리가 이겼지. 여덟이잖아, 그렇지? 그래서 그냥 무기명 투표를 하면 바다로 가는 거로 결과가 나올 거란 말이야. 그렇지. 근데 그게 아니라 우리 반은 산으로 MT를 가고 싶어하는 사람이 많을까? 바다로 MT를 가고 싶어하는 사람이 많을까? 라고 물어보는 거야. 그리고 각자 이 정보는 내 친구가 어디 가고 싶어하는지만 아는 거야.
지윤이 입장에서는 얘네 셋도 친구, 재식이도 친구. 어. 지윤이가 생각하기에 산으로 가고 싶어하는 사람이 많아, 바다로 가고 싶어하는 사람이 많아? 산이 많지. 산이 세 바다 하나니까. 산 세 재식이는 어때? 나도 바다 하나에 산 셋이니까 산이 많지. 그렇지. 그러니까 많지. 실제로는 바다를 가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내 뇌는 내 주변에 친한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만 샘플로 해서 투표를 하니까 결과가 반대로 나올 수 있어. 나와줘서 고맙고 다시 들어가. 뭐야 이게? 뭐야? 이게 끝이야. 우리 함정자가 이게 뭐야? 이게 뭐야? 아니 뭐 진짜 아니 긴 사람이 해긴 사람이 이게 뭐야 이게? 인생에 대사가 없어. 계속 이게 뭐야? 나 두근거리고 있었는데. 어떻게 보면 목소리 큰 사람의 의견이 너무 심하게 좀 과대표되는 이런 것도 좀 있겠네. 맞아. 그래서 대한민국 국민 대부분이 신경을 안 쓰는데 엄청 열심히 댓글 쓰는 사람들이 이슈 제기를 하면은 그 의견이 다수 의견인 것처럼 느껴지는 현상도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의 문제점 중에 하나가 우리는 다수가 이렇게 생각할 거야, 사람들이 이래라고 수없이 많은 정보를 통해서 뇌가 그렇게 믿고 있지만 현실은 방금 본 것처럼 정반대인데도 우리 뇌만 그렇게 믿고 있는 경우들도 되게 많아. 자, 그런데 내 생각에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가장 큰 착각 중에 하나가 나를 중심에 놓고 보는 세상이라고 생각해. 나 혼자만 잘 살자, 이 생각들을 많이 하고 있는데 실제로 우리의 뇌는 사회적 뇌로 진화를 해서 우리가 정말로 혼자만 바라보고 살잖아. 그래서 아무리 돈을 많이 벌건 아무리 많은 이득을 챙기건 나의 건강과 행복은 망가지게 되어 있어. 맞아. 맞아. 실제로 고독이나 외로움이 하루에 담배 14개비를 피는 것만큼이나 몸에 해롭다는 연구 결과가 나와 있고, 코로나19 기간 동안에 코로나19로 죽은 사람의 숫자보다 자살로 죽은 사람의 숫자가 거의 만 명 이상 많거든. 이걸 사람들이 모르고 있는데 이거 문제고 우리가 주변을 돌아보고 나 스스로의 마음은 괜찮은지 돌아보자, 이러한 캠페인을 하려고 하는데 이거를 이 아형을 보고 있는 여러 사람도 동참해줬으면 좋겠고 도움을 얻고 싶어서 이 얘기도 같이 하면서 우리 뇌가 가지고 있는 착각에 대한 강의를 마칠까 해. 고마워. 이렇게.